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이 사람이요,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지젖, 사마귀도 아니고요. 그런 게 생기죠. 여기, 저도 여기 지젖이 하나 생겼고, 겨드랑이에도 생겼고, 사타구니 부근에도 생겼고, 몇 곳에 생겼습니다. 이게 만지면요, 은근히 좀 약간 통증이 있고, 그 다음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. 이 지젖이 봉침으로 잘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거든요.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술해 보지는 않았고요. 제가 제 몸에 생겼으니까 제가 직접 시술을 해 보겠습니다. 그잘안 보여서요.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노안이 있다 보니까 이 거울을 보고 후라시로 비춰가면서 놓았습니다. 이 가운데 지적 가운데 정확하게 봉침이 시술된 것 같거든요. 아유, 통증은 생각보다 심합니다. 이게 이제 몇 마리를 놔야 떨어져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 마리 놓은 상태고요. 지금 좀 이따 한 마리 더 시술을 하겠습니다. 3마리 시술을 했습니다. 3마리 시술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순간적인 통증은 상당히 심했고요. 봉침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한 10초 정도 많이 아픈 거는 지속이 되니까 그 10초 좀 지났으니까 이제 조금 아픈 정도의 통증이 남아가 있습니다. 사타구니 옆에도 이제 제가 시술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사타구니 옆에는 그 카메라에 담기가 좀 그러니까 더 이상 담지는 않겠습니다. 일단은 사타구니 옆에도 시술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사타구니 그죠? 허벅지 안에 위에 지젖이 이어 작은 게 있어가지고 봉침을 두 마리를 놨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주위가 퉁퉁 부었습니다. 지젖은 이거는 조금 더 크거든요. 여기는 세 마리 시술했고요. 봉침으로 제가 사마귀는 많이 없애봤습니다. 사마귀 티눈은 많이 없애봤는데 직접 진눈을 없애보는 것은 처음이고요. 이제 사마귀, 지젖, 그 다음에 티눈. 이게 봉침을 시술하면 왜 없어지는가? 사마귀하고 그 티눈 같은 경우는 부스럼 딱지 떨어지듯이 나중에 딱, 똑 떨어졌거든요. 이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봉독이, 버래독이 정상적인 세포하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젖, 사마귀, 티눈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봉침의 효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왜 어려우냐 하면요. 이 봉침에 대해서 이제 대학병원이라든가 그 연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민간요법에 머물고, 그 다음에 이제, 뭐, 민간요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. 그렇게 효능이 있는데도. 저는 그렇습니다. 제 나름대로 이 봉침에 대한 명상을 올리는 거는 언젠가는 이 봉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. 그때 작은 자료라도 제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봉침으로 치료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오늘은 지젖 치료하는 영상을 올리네요.
의사도 아닌 사람이, 약사도 아닌 사람이 치료를 한다는 말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, 그죠? 어쨌든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제가 불편하고 제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겁니다. 저는 이 봉침으로 치료하지 못하면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믿거든요. 영상을 보시고 나름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 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